펭귄. 예. 아, 우리 네. 오늘 한번 할까요? 펭귄이 걸린 웨니씨 문제 주세요. 남의 숙소에서 집밥을 먹었을 때 깨가 뿌려진 꼬치를 먹는 슬기에게 웬디가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? 아! 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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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추시는 분은 나도 알아요. 다시. 잠시만요. 시작하면 올리는 거예요. 시작! 정답! 정답이라고. 네, 이거 맞추시는 분은 뉘앙스까지 정확히 해야 돼요. 알겠죠? 뉘앙스까지. 나 알아. 나 정확히 알아. 저는 아니 나라고. 아 언니라고요? 어 죄송합니다. 제가 얼른, 사드릴게요. 얼른 언니는. 얼른 저쪽 어디요? 저쪽에 언니들 이제 봄인데 꼭 해보고 싶은 것은? 전 복고 구경 그리고 승한 언니 봄인 가반 소설 불러주세요.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. 봄인 가반 생각나는 계절이다. 지금 이 마음 전 요즘에도 듣고 있어요. 다들 들으시죠? 됐죠? 예. 에코 네. 에코 넣어주셨어요.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. 오, 죄송합니다. 와, 봄이다. 가사가 봄이다. 봄이야.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. 네, 곧 아이린 언니 생일인데 생일날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? 뭐 생일날? 네. 생일 뭐 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? 하고 싶은 거? 우리가 다섯 명이서 밥을 먹으러 간 게 오래됐어요. 네. 근데 그 밥을 저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. 그때 막 연말에도 재작년 연말에도 막 가가지고 막 영상도 많이 찍고 우리가 했잖아. 그런 그 재밌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. 요즘에 저는 영상을 여섯 명이서 행사 다니고 스케줄하고 그랬잖아요. 왜? 뭐야 이거 왜? 그냥 손잡고 싶어서요.